Having a wide range of ports can make life a lot easier for pros. 엥? It's the most versatile port ever. 하나만 해라, 하나만! 안녕하세요, 이스더비입니다. 2021년 중 가장 기다리던 애플의 발표였습니다. 왜냐면 제 업 자체가 영상을 편집하는 일이다 보니까 강력한 컴퓨팅 성능을 자랑하는 M1의 후속작을 기다려왔기 때문이죠. 근데 작년부터 M1을 실제로 써왔을까요? 이번 발표는 진짜 미친 발표였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조금 흥분 상태이긴 한데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싶으니까 새로운 맥북 프로 그리고 에어팟 3세대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년에 출시한 M1의 고성능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를 보고 나니까 작년에 출시한 M1은 순한 맛이더라고요. 새로운 두 프로세서의 이름은 M1 프로 그리고 M1 맥스입니다. 루머에서 들리는 M1X와는 좀 다르죠. 둘 다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먼저 M1 프로부터 살펴보자면 고성능 8코어, 고효율 2코어로 구성된 10코어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1 대비 성능을 비교해보자면 약 70% 더 빨라진 성능이고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 8코어에서 16코어 GPU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코어의 수만큼 기존보다 2배 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메모리도 최대 32GB로 더 늘어났어요. 여기서도 메모리 대역폭이 기존보다 증가한 200GB/s로 늘어났는데 M1과 비교해서는 3배 더 빨라진 대역폭입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점, 일반적인 PC의 경우 CPU에 메모리가 따로 있고 그래픽에 메모리가 따로 있는데 M1의 경우 이 두 가지를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새로운 미디어 엔진이 들어가면서 프로레스 가속기까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프로레스 가속을 지원하는데 아이폰 13 프로로 프로레스를 찍고 라이트닝 포트로 옮기라고? 결론적으로 이게 얼마나 쩌는 프로세서냐면 최신 8코어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피크치의 성능은 약 1.7배 더 빠른데 전력 소모는 70%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M1 프로를 기반으로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M1 맥스, 얘의 CPU는 M1 프로와 동일하게 10코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애플에서도 16인치 i9 맥북 프로와 비교시 똑같이 2배 더 빨라졌다라는 것을 보면 CPU 성능 자체의 차이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머신러닝 성능까지 모두 동일해요. 그럼 맥스의 특징이 뭐냐? 그래픽이 최대 32코어가 탑재된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4배 더 빠른 그래픽의 성능을 갖고 있는 프로세서입니다. 게다가 프로와 다르게 최대 64GB의 메모리를 지원하고 여기서도 대역폭이 한 번 더 늘어났기 때문에 M1 대비 6배, 프로 대비 2배 더 많은 대역폭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도 새로운 미디어 엔진이 추가된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M1 프로 대비 인코딩용 2개로 동영상 인코딩 속도가 2배 더 빠르고 두 개의 프로레스 가속기가 추가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M1 맥스의 경우 GPU가 다른 노트북과 동일한 성능일 때 최대 40% 절감된 전력 소모를 보여준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능이 증가한 만큼 프로세서의 다이 사이즈도 전체적으로 많이 커졌습니다. 재밌는 걸 렌더링 속도를 비교했을 때 라데온 5600M과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16인치 맥북 프로의 기본형이 5300M, 고급형이 5500M, 90만원을 더 추가해야 5600M을 달 수 있었는데 와, 이렇게 풀옵션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진짜 성능 차이가 엄청나죠? 게다가 여기서 M1 맥스의 그래픽 성능을 대략적으로 추측해보자면 모바일에 탑재되는 RTX 3080 맥스 Q 정도의 성능이 아닐까. 반대로 M1 프로는 RTX 3050 Ti급으로 추측돼요. 디스플레이 쪽도 기존 M1에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이 여러가지 외부 디스플레이를 많이 연결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것도 보면 6K XDR 디스플레이 기준 M1 프로는 최대 2대, M1 맥스는 최대 3대까지 연결할 수 있고 여기서 4K TV를 한 개 더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개까지 연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써봐야 알겠지만 그래픽의 성능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전성비는 압도적인데 CPU의 성능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는 것 같은 조금 아쉬움. 그래서 이 새로운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새로운 맥북 프로가 공개되었습니다. 기존과 비슷하게 16인치, 14인치 두 가지 모델로 출시했고 새로운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뭔가 아 이게 옛날 흰둥이 맥북처럼 생기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올드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게다가 사진을 봤을 때 인텔 맥북 프로보다 좀 더 많이 두꺼워 보이는 그런 느낌. 지금까지는 저는 약간 불호인 듯한 느낌. 대신 좋은 점은 프로답게 여러가지가 꽤 상당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의 구성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른쪽에는 HDMI, 썬더볼트 4, SD 슬롯이 들어갔고 왼쪽에는 헤드폰 잭, 썬더볼트 2개, 맥스에이프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충전은 기존처럼 USB Type-C, 맥스에이프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M1 맥들의 단점이 포트 수가 작다는 거였는데 프로세서에 컨트롤러를 추가하면서 포트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와,
기존 맥북 프로는 USB 타입C가 4개라서 진짜 이 허브가 필수라서 밀칠 뻔했는데 다른 것보다 SD 슬롯이 달린 것은 영상 제작자인 저에게는 완전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키보드도 블랙으로 완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호불호가 아주 심했던 터치바가 사라지면서 애플에서는 여기서 The physical keys replaced the touch bar. Bringing back the familiar tactile feel of mechanical keys that pro users love. 얼마나 터치바로 욕먹었으면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그동안 뻘짓 인정하나? 터치바도 제거했고 HDMI, SD, Max F까지 다시 되돌려놓는. 하지만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HDMI 포트가 4K 60Hz로 가장 최신인 HDMI 2.1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 설계도 완전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많은 공기를 유입할 수 있다고 해요. 아마 이번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성능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팬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또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드디어 디스플레이 베젤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근데 사실 윈도우 노트북은 몇 년 전부터 가능했는데 말이에요. 추가로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으악! 내놓았던 것은 디스플레이 있는 노치였는데 어? 발표를 보고 있으니까 또 이 노치에 대해서 납득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전작 대비 해상도가 더욱 증가했고 이번에는 새로운 리퀴드 레티나 XDR을 탑재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서 들어간 미니 LED를 탑재한 디스플레이입니다. 게다가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를 했고 아이폰과 달리 PC이기 때문에 주사율을 내 마음대로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기서도 더 놀라운 점은 랩탑에서 이 정도의 디스플레이를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000니트의 밝기, 피크 밝기는 1600니트로 굉장히 밝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노치에 있는 카메라도 1080p로 업그레이드 되었고 사실 노치가 들어가더라도 페이스 아이디로 굉장히 기다렸는데 페이스 아이디는 따로 탑재가 되지 않았어요. 아마 이 페이스 아이디 모듈을 들어가면 디스플레이 두께가 더 두꺼워져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쉽게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3개의 스튜디오급 마이크 탑재로 녹음 퀄리티가 더 좋아졌고 스피커도 기존 맥북 프로의 성능이 굉장히 좋았지만 여기서 2개의 트위터는 기존보다 2배 더 커졌고 우퍼도 2배 더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스피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해요. 사실 기존 맥북 프로의 스피커도 굉장히 좋은 편, 아니 거의 웬만한 노트북을 압살할 정도의 성능이었는데? 아니 그럼 새로운 맥북 프로는 얼마나 더 좋다는 거야? 게다가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30분 만에 50% 충전을 할 수 있고 내장 SSD 속도도 기존보다 2배 더 빨라진 7.4GB/s의 속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전력 프로세서, 그러니까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게 된다면 인텔 맥 대비 전력 소모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을 더 줄이거나 새롭게 디자인을 하면서 무게를 더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6인치는 2.1kg, 14인치는 1.6kg로 기존과 거의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한 가지 더 쎄한 게 있었습니다. M1 프로와 맥스와의 무게가 다른 것을 보면 서로 쿨링 시스템이 다를 것으로 추측됩니다. 성능이 좋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배터리 타임의 경우 전력 효율이 타 노트북 대비 매우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 성능 자체가 높기 때문에 16인치는 21시간 영상 재생, 14인치는 17시간 영상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타임은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M1 맥북 에어와 비교하자면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전세대 인텔 맥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길어진 배터리 타임입니다. 프로세서가 변경되면서 충전기도 좀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16인치는 140W의 충전기, 14인치는 코어에 따라 두 가지의 충전기가 존재해요. 여기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은 기존 맥북 프로는 발열 때문에 16인치만 고성능의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었고 13인치는 이름은 맥북 프로이지만 성능은 전혀 프로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는 14인치나 16인치나 모두 동일한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가격은 14인치가 269만원부터 16인치는 336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와, 어떻게 보면 비싼 가격인데 사실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변화로 이 정도의 가격? 애플이 오히려 혜자일지도? 재미삼아 16인치에 풀옵션 또 해보니까 822만원인데 이전 인텔 맥과 비교한다면 성능 대비 이것도 나름 괜찮은 가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도 재밌는 건 14인치에서 CPU 옵션을 보면 M1 맥북 에어처럼 CPU가 8코어와 10코어로 나눠져 있고 그래픽도 되게 잘게 쪼개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애플에서 처음 소개한 그래픽을 16코어를 해야 M1 대비 2배 정도의 성능인데 여기서 40만원 추가. 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디스플레이 보면 저렴한 것 같기도 하고 대신 16인치는 M1 맥스에서만 그래픽 옵션이 두 개로 나눠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은 M1 프로와 M1 맥스가 너무 강력해서 묻혔지만 새로운 에어팟 3세대도 출시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존버 성공! 에어팟 3세대 역시 완전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했습니다. 약간 에어팟 프로 형상에서 오는 오픈형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래전에 유출된 디자인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특징이라면 애플에서 새롭게 커스텀한 드라이버가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저음, 깔끔하고 선명한 고음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IPX 4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고 에어팟 프로에서도 있었던 적응형 EQ. 여기서도 재밌는 게 애플이 아이폰에서 맥스 에이프를 밀고 있잖아요. 에어팟 3세대는 케이스에서도 맥스 에이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해서 에어팟 프로도 한번 봤는데 이제부터 출시하는 제품은 맥스 에이프를 지원하는 신형 케이스로 리뉴얼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에어팟 프로의 형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케이스에 호환도 되냐 한번 봤었는데 폭이 좀 더 작기 때문에 케이스에 케이스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향상된 나의 찾기도 생겼고 배터리 타임도 기존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음악은 최대 6시간, 5분 충전으로 1시간 사용할 수 있는 고속 충전, 케이스를 이용한다면 4번 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AAC-ELD라는 코덱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 통화 품질이 더 증가되었다. 이것도 기대해볼만한 부분인데요. 추가로 재미있는 점, 기존에는 착용 감지를 위해 듀얼 광학 센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피부 감지 센서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격은 249,000원. 요것을 듣고 나니까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왜냐면 에어팟 프로도 지금은 특가를 하게 된다면 20만원 초반대로 구입할 수 있고 갤럭시 버즈도 10만원 초중반대, 게다가 요즘 10만원대 무선 이어폰들은 노이즈 캔슬링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제품은 드라이버가 바뀌어서 소리가 좀 기대되기도 하고 배터리는 오히려 프로보다 더 오래 가서 노이즈 캔슬링이 없는 오픈형 에어팟 프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가격이 이제는 10만원 초중반대의 경쟁 상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키노트를 보고 나서 느낀 점, 진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미치지 않을까요? 단 호환이 잘 된다는 가장 하에 말이죠. M1 프로나 맥스가 아무리 좋다 한들 이 가장 큰 진입 장벽인 맥 OS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쓸모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보면 일반 소비자보다는 전문가 프로 시장으로 확실히 겨냥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이제 프로가 아닌 일반 사용자분들이라면 이미 출시되어 있는 M1 맥북도 일반 사용자분들에게는 성능이 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맥북 프로로 구입할 필요성은 전혀 없어요. 이건 업으로 쓰는 사람들에게 미친 기기, 그냥 아예 프로 시장을 위해 출시한 제품이기 때문이죠. 대신 인텔 맥 중고가 폭락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2년 전에 거의 600만원 주고 구입한 16인치 맥북 프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저도 새롭게 나올 맥북 프로를 구입할 예정이긴 한데 이게 사실 조금 고민이긴 해요. 왜냐면 인텔 맥이 나왔을 때는 1년마다 성능 향상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면 몇 년간 썼는데 지금 M1의 경우 1년마다 성능 향상폭이 매우 크다 보니까 지금 풀옵션을 넣더라도 내년에 성능이 워낙 좋아지면 또 갈아타야 되고 이제는 인텔 맥처럼 옵션을 막 못 넣을 것 같은데요. 이게 2년 전에 구입한 16인치 인텔 맥북 프로 거의 풀옵션이거든요. 한 500만원 주고 샀는데 2년 만에 떡락해버렸네.